30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젝토마징입니다. 오늘도 저 멀리 청도 옥산마을까지 왔습니다. 여기도 마을 지금 비가 조금 전까지 왔다가 이제 막 그쳤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을이 생각보다 가구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조용합니다. 여기가 여기도 꽤 산속 깊은 곳 마을인데, 저기 저 집은 참 보면은 이게 요 바로 여기 그 천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이 천 수위가 좀 불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겠는데, 이야 아슬아슬합니다. 지금 저 산 위에는 지금 보면은 비가 묻었거든요. 산 속에는 비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안개가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, 그나마 이곳에는 마을이 있어 그런지 비는 조금 전까지만 내렸는데 지금 막 그친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있다가 또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. 하늘에는 이렇게 흐려졌기 때문에. 야, 아무래도 이 집 좋네. 이 집은 막 저 푸른 초원을 해놔. 완전 담장도 없고 집이 완전 오픈돼 가지고 진짜 좋은 집이네요. 지붕도 이렇게 빨간 이렇게 컬러 강판으로 바꿔놨고요. 무엇보다 이렇게 넓은 마당이 마음에 듭니다. 이 집이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곳 옥산 마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산골 집 같습니다. 여기가 마당에 꽃들이 피어 있고요. 대롱나무도 피어 있고. 야, 이거 텃밭이 아주 뭐랄까. 텃밭이 아주 콩도 심어놨고, 대파도 심어놨고, 저기 또 벼락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빨갛게 꽃이 피어갖고 잘 열어있고요. 아이고야, 여기는 방울토마토 조롱조롱 열어있네. 고구마도 이렇게 순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고추 농사도 잘 되어 있고, 고추도 드롱주롱 하네요. 그죠? 달맞고 고추하고는, 야, 게임이 안 되네. 저런 저 푸른 초원 같은 마당도 있고, 집 뒤에는 보면 이렇게 아주 텃밭도 아주 멋지게 아주 안 맞게 딱 있고요. 야, 요즘도 거리에 요즘도 집 같으면은 기초랑이 딱 좋은 그런 고장 같습니다. 여기가 마음에 드네.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마을이네. 옥산 마을이. 여기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거든요. 지금
아이고야, 고양이도야. 왜? 왜? 고양이가 또 집에서 하면서 이 집도 열린 공간인데 아또 이게가 집이 아주 아담하게 참 여기도 좋은데 고양이 천국이네요. 야, 여기는 집을 잘 꾸미놨네. 화단을 잘 꾸미놨네, 여기는. 담장도 이쁘고. 그죠? 수국도 있고. 여기는 집을 아주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. 사람을 만나면 한번 여쭤볼라겠지만 아무도 없네요. 자기 마을 한가운데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또 벽화로 잘 그려놨네. 또 여기 보면 행복마을 열린 정원. 방금 제가 나온, 들어갔다 놓은 이곳이 행복마을 열린 정원입니다. 누구나 또 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, 여기가. 마을, 이거 입구에는 이게 상징인 것 같은데 아주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놨네. 근데 이곳 마을에는 인적이 하나도 없네, 인적이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여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마을 분들이 한두 명씩 다 보일 텐데 한 명도 없네. 다들 어디 가셨나? 아, 또이 집도 좋다. 이곳 청도에는 어디 가더라도 거의 여기를 돌아봐도 감나무고 저기를 돌아봐도 다 감나무입니다. 감나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역시 감의 고장 청도입니다. 아, 여기는 이 집은 맞는마 완전히 빈집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마당이 자풀로 그냥 확 뒤덮어보네 여기는. 세상에나,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빈집을 놔두지? 이야. 여기 이 집도 아마 그냥 이대로 방치해두면은, 올해부터는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, 그대로 방치를 해놨네요, 여기는. 이 집은. 아이고매, 세상에나. 하여튼 이 빈집이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야, 이 집도 녹음 상당히 좋네요.
경량 철골 구조를 해가지고 멋지게 지어놨고, 서라보 주택도 이렇게 잘 지어놨고 있고요. 마당이 넓고 좋네, 이 집도. 마을 백화 중에 참 어미심장은 또 거리네요.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. 허허. 전상병님의 시 구절입니다. 백화가 참 예쁘게 잘 걸려있네. 그래도 이곳은, 야, 담장이 예쁜 나무로 다 심어져가지고 담장이 따로 필요 없네요. 담장이 바로 꽃밭입니다. 이거 검은 검은이라는 이런 집인데, 아, 여긴 초원의 집이네. 이야, 집 멋있다.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지요? 이게 자두가, 사과가. 금정대. 아, 여기서 칠남매가 만나고 자랐던 그런 곳인가 봐요. 아, 여기는 옛날 집도 하나 있고. 옛날 집도 하나 있고. 집 좋다. 재원이 너무 좋네. 그죠? 여기는 황토 집 같네요. 멋지게 진하다. 황토 집을 일부러 낳은 거네, 여기는. 자, 여기도 빈집 같은데. 사람은 없고요. 조용하네. 마당은 잔디 깔려가지고 참 좋네. 초원의 집이네, 이거. 진짜 집 좋네. 이 마을은 다, 마당이 다 이게 잔디로 깔려있어가지고, 집은 정말 좋네요. 이런 집도 상당히 오래되고 쓸만한 집인데, 아궁이 구물대는 방이고요. 상당히 괜찮은 집인데, 자, 보시는 바가지 집은 상당히 오래됐는데, 집은 지금 비어있거든요. 빈집입니다, 이거. 저기도 그 산속 바로 아래에 집이 참 멋스럽고 좋네. 저기도 현대식으로 지났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아주 집이 멋지고 좋습니다. 초원의 집이고요. 이곳 그 청도 옥산마을도 인적이 거의 드뭅니다. 여기도 가구수는 제법 한 20가구 되는데 거의 아직까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게 여기도 지금 집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오래된 빈집인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요 길목이 지금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
들어가지 못합니다. 지금 혹시 이 시간에 뱀이라도 나올까봐 들어가보지는 못하고요. 여기 지금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. 아, 이 아주 저 높은 산소 아래에 이렇게 좀 아담하게 지은 그 옛날 집인데, 이것도 흙벽이고요. 지붕은 쓰레트로 되어 있는데, 집만 놓고 보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집입니다. 여기도 저런 집도 빈집인데 상당히 아까운데, 저렇게 방치해 두면은 저기도 최근 폭탄이 막 나올 텐데, 아깝습니다. 저런 빈집도. 산 속에 숨은 빈집입니다. 여기도 굉장히 그 집이 오래된 그런 집인데,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기가 본체인데, 저기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한 집 상태만 놓고 보면은 한 100년 된 집인데, 마루를 한번 보십시오. 저 테마루를 보게 되면 완전 옛날 그 조선시대 그런 테마루거든요. 그래서 저기 단지가 몇 개 있죠. 자, 이런 첩첩산 중에도 아직도 저렇게 오래된 옛날 집이 아주 원형 보존에 그대로 있는데, 빈집입니다. 자,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청도 오지에 왔다가 또 이런 또 옥산마을 돌아봤는데요. 이게 빈집도 여기저기 제법 많이 보입니다. 지금 산골이나 또 시골 쪽으로 돌아봐도 이게 현실인데,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올해부터 이렇게 빈집에 대해서는 최근 폭탄이 내려오는데, 자, 저렇게 비워두면은 아마 세금 폭탄이 걱정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날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